시작하는데 입줄, 별표 이렇게 좀 강사 빙의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출력 속주 안 만드시면은 저희 팀원은 전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. 원래 공부하기 전에 인스타에 공부 스타그램부터 올려야 돼요. 우울증 걸 되게 좋아해서 세계로 공권화 시켰어요. 분철 했거든요. 이걸 딱 보자마자 제가 생각한 게 아, 퍼센테이지 높은 분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다. 굳이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아, 공부 안 한 척 하는데 물어보면 막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약간 이런 분들이 몇 분 보여요. 아, 얄미워. 네, 얄미워 캐릭터로. 네. 아, 제가 그 왕을 몰아내고. 팀장님 사진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. 그러다 보면 진짜 제 폰에 팀장님 사진이 진짜 많아요. 아니, 저 2주 동안 멋지게 하려고요. 저는 책의 충실이 2주 동안 할 거예요. 책만 계속 보고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가 아니잖아요. 딱 선택과 집중이죠. 진짜 딱. 포스트잇도 붙여가면서 공부하시고.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? 라이벌은 저 아닐까요?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모니터 이런 데다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계속 외우는 스타일입니다. 혼자 그렇게 나물려다가 어떻게 나왔자. 1등에서 필기 노트 팔 거예요.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 상황에서 끝까지 답을 얻어내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러고 끝내요. 잠이랑 배고픔? 근데 저 집에서는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. 여기요. 뭐 시험 합격 때문에 제 사생활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. 에듀인은? 떨어지는 말자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놀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영아 씨, 네? 우리 선배들의 합격을 위해서 뭐 이벤트 한번 준비해보죠. 이벤트요? 응. 그럼 제가 중간 퀴즈 내볼까요? 엄청 중간.